그러면 이번에는 지역별 혁신성장 역량 진단과 균형발전 대응 방안의 주제로 국내 사례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허문구 소장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업연구원 허문구입니다. 예, 요즘 그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혁신성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혁신성장에 대한 거대한 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혁신성장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은 심각한 편입니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88%를 차지하는 비수도권 전체를 삼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 인구 모든 것들이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전현상이 2년 텀으로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사실은 세계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모의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서는 둥지 주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 발전하고 또는 소득 수준 간의 관계를 보면 처음에는 역류자형으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유자형으로 변하는 이런 패턴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컨대 지역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구조가 대부분 1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소득 수준이 낮다가 제조업으로 변화가 되면서 소득 수준이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으로 그 구조가 옮겨가게 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보물의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득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역량 등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 등을 통해서 새롭게 반등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요소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견실한 산업 구조를 가져야 되고 또 왕성한 혁신 활동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역 경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오랫동안 지역의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산업의 경우를 보게 되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교해서 그 성장의 속도가 매우 낮습니다. 뿐만 아니고 혁신 활동은 더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R&D 투자, 인력 모든 면에서 수도권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혁신의 주체 역할을 해야 될 청년들이 매년 7만 명 또는 8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은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숫자가 수도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최근에 그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뭐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거의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도권의 일자리가 모이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이라는 것은
곧 몰락의 위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 청년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은 인구 절로 현상,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에 20년 이상에 걸쳐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라는 결론을 낳았습니다. 그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는 현상,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차 노동시장을 찾아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대표적인데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 보시면 100대 기업 중에 86개 기업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 같으면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60%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사람의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기업들의 입지 패턴이 상당히 요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라는 지역경제학의 그 전통적인 공리가 적용이 됐는데 일자리 수가 많으면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혀 다르죠. 고급 인력, 인재가 많은 지역에 고부가가치 기업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결국 고부가가치 기업이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인재들, 자기들이 원하는 고급 인력이 많은 쪽에 입지를 하는 그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고급 인력을 대졸 이상으로 봤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최근에 와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청년들, 고급 인력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부가가치 기업의 입지가 많은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거죠. 또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쉽게 수급할 수 있는 수도권에 입지하는 그런 현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참 재밌는데요. 10년 텀으로 일자리 수 창출력을 나타낸 건데 상위 10위입니다. 시군구 단위로. 근데 과거의 10년을 보면 상위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시군구 단위로 봤을 때 비수도권의 지역이 3개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전부 수도권 지역이 상위 10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과거 10년 동안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제조업 분야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문제로서는 아까 세션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이다. 사실 지역대학이라는 것은 지역의 인력 양성에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지역 혁신 성장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의 재정의 위기를 맞이했고 또 전국에서 한 개 대학이 8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74%가 비수도권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에서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러한 이유들은 결국은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극심하게 이동하는 것
또 지방대 출신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이런 점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그에 따라서 대학의 역할이 더 축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혁신 성장 역량이라는 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지방시대와 혁신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난 9월 14일 날 지방시대 선포식을 했었죠. 거기에서 우리가 5대 전략을 발표를 했고 또 4대 특구, 9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5대 전략, 9대 정책, 특히 4대 특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혁신성장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역 내부에서 혁신성장이 작동이 안 되면 5대 전략과 4대 특구, 9대 정책을 우리가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혁신성장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혁신성장에 대한 학술적인, 이론적인 그런 뒷받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혁신성장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혁신 역량과 신산업 또는 미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의 총합이다,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 두 개를 2대 요인으로 정의를 했고, 그러면 혁신성장의 흐름은 첫째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있는 지역에서는 R&D 활동이 왕성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R&D가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조 고도화를 실현하게 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됨으로써 결국은 지역 내에서 새로운 신산업 기반이 정착을 하게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지표들을 이렇게 한 40여 개를 4대 흐름에 따라서 구성을 했고요.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혁신성장의 종합 역량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보면 대전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위에서 4위까지가 전부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전과 수도권이 혁신성장 역량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광역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 결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 간의 혁신성장 역량의 그 격차가 상당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최상위권을 보더라도 대전을 100으로 봤을 때 수도권 지역들이 한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지역 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하위권 지역을 보면 대전의 약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혁신성장 역량에 관한 양극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대 요인 측면에서 우선 혁신 기반 역량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종합적인 역량과 마찬가지로 대전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경기, 세종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종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조금 뜻밖인데, 세종이 사람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세종이 이 부분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산업 기반 역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역시 대전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R&D 기능이 집적된 지역 수도권들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대 부분, 그러니까 혁신성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R&D 기능이 집적된 수도권 같은 또 광역시 같은 대도시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혁신성장에 관한 유형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서 좀 더 뚜렷한 혁신성장의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우선 중간에 있는 제로점이 전국 평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유형 1에 나타난 지역과 유형 3에 나타난 지역, 그러니까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과 밑도는 지역들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3개 지역이 유형 1 아니면 유형 3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도 간의 혁신성장의 역량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지역들이 유형 1을 향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혁신성장 역량을 제고해야 되는데 우선 좀 살펴보면 지금 균형 발전의 핵심은 청년의 지방 정주이다라고 제가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최근 5년 동안에 지역 간의 인구 이동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왼쪽과 같은 결과입니다. 15세에서 34세 인구가 전부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연령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청년층들이 순유입되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매년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비수도권의 군단위 지역 하나가 그것도 청년층으로만 구성이 된 군단위 하나가 매년 수도권으로 하나씩 편입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키워드로 잡은 게 두 개입니다. 이 청년 중에서도 15세에서 19세까지는 교육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고 그 이후에 20세에서 34세는 물론 이 중에서 일부는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 등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큰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 문제로 수도권으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자유 특구를 제안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회 발전 특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9월 14일 날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라 해서 도시융합특구, 문화특구 이 두 개를 더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 문제 또는 기회발전특구 또는 도시융합특구 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은 이 혁신성장의 기반이 없으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없는 그래서 혁신성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가로축이 혁신성장 역량이고 세로축이 각각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들 지표를 보면 모두가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지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지표들이 왕성하게 좋은 지표로 나와야 지역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혁신성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첫 번째는 아까 1세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 사람, 젊은 청년들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혁신 역량이 실질적으로 신산업과 미래산업과 연계가 안 되고 단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세 개의 안을 갖다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 사람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지역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Y로 나타냈는데 지역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
혁신이나 노동력, 자본 등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인구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 L이라는 노동력이 저하하게 됩니다. 만약에 A나 K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L이 감소한 분만큼 지역성장, 생산성에 대한 Y가 감소하게 됩니다만 만약에 L이 감소한 분보다 A나 K가 증가한 분이 더 많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차분만큼 Y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혁신활동이나 기업 유치, 자본 유치 등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의 부분입니다. 이 혁신활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혁신 역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자 그러면 혁신 역량이 뒷받침이 되면 기존 특화 부분의 고도화 또는 다각화를 통해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하게 되고 이 산업구조 고도화가 실현이 되면 동종업종의 기업들이 집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경제 내에서 선순환 과정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적으로 혁신성장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은 두 번째는 기술 사업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이 혁신 역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혁신 역량이 높지만 대전의 경우에는 신산업이나 미래산업이 지역에 그대로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1인당 GRDP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R&D 역량이 바로 창업이나 신산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기술 사업화인데 이게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는 R&D 역량을 가졌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창업과 신산업, 미래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제 이 생태계 자체가 보면 우리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융복합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자. 예를 들어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화 전략이 있고 하나는 창업 같은 신산업 기반의 다각화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융합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산업 플랫폼을 구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지원을 위한 이 기능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혁신성장이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토론 시간에 다시 재차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